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박집 제육볶음 야물딱지게 볶아볼게요. 돼지고기는 전지, 후지, 취향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는 기름기가 적은 뒷다리살 후지로 한근 600g을 준비하였으며 두툼한 것보다는 얇게 슬라이스된 고기여야 양념이 잘 배어 맛있습니다. 얇게 슬라이스된 돼지고기는 3등분으로 썰어준 후 양념이 고루 배일 수 있도록 뭉쳐진 고기는 한 겹 한 겹 떼어 놓습니다. 이어 진간장 3큰술과 마늘 넉넉하게 3큰술, 연육 작용을 해줄 자일러스 설탕 1큰술, 잡내 제거를 위해 후추 톡톡 5번을 뿌려준 후 조물조물하여 잠시 재워둡니다. 함께 볶아줄 향신채소 양파 1개 140g은 식감을 위해 도톰하게 썰어주고 매콤한 청양고추 4개는 어슷썰기, 이때 고추의 양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며 빨간 볶음과 어울리는 색감을 위해 대파 초록 부분으로 70g은 어슷썰기입니다. 볶음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3큰술, 누린내 제거를 위해 맛술 2큰술, 고춧가루 5큰술, 한식의 은은한 단맛을 내줄 조청 3큰술, 육고기의 잡내 제거에 탁월한 들기름, 참기름 모두 좋습니다. 1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이때 고추장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박집 제육볶음의 포인트, 텁텁한 고추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강불로 달궈진 마른 팬에 재워놓은 돼지고기를 넣어 젓가락으로 풀어가며 회색빛이 나도록 지글지글 볶아줍니다. 잠시 후 고기는 회색빛이 돌고 육즙이 살짝 생겼을 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쏟아 양념이 골고루 고기에 입혀지도록 볶아줍니다. 고기에 양념이 지글지글 골고루 입혀졌으면 썰어놓은 청양고추와 양파를 넣어 매콤한 고추향이 퍼지면서 양파는 아삭한 식감은 살리고 달콤함은 쭉 올라오도록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팬 가운데에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 팬과 고기의 열기로 대파를 슬쩍 익혀가며 볶아주면 비주얼과 맛으로 식탁 위에 올리자마자 가족들의 박수가 나오는 제육볶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